뭐야, 바로 시작하는 거? 안녕하세요. 최양란 선배 아니고요. 옛날 우리 세대 이재수 알죠? 이재수. 아, 진짜 뭐야, 바로 시작이에요? 예, 바로 시작입니다. 진주님, 다급하게 지금 뭐라고 계신. 아니, 언니, 1분이라도 시간을. 침이 다 나오네. 1분이라도 좀 시간. 지금 그 다급하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언니. 딱 여기부터 편집해주세요. 네. 진주님.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에 이러고 있어요. 미치겠다. 죄송합니다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마팀이에요. 저는 서준맘 친구, 서준맘이랑 10년 친구, 서준맘 찐친, 개그우먼 김진주입니다. 진주님, 잠시만요. 방금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텐션 올려야죠. 언니. 아니, 텐션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알지. 언니가 딱 오기 전에 예. 똥을 진짜 지금 다 쌌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죄송한 게 원래 예. 이렇게 안 생겼는데 지금 대자연 중이어가지고. 어제 술 드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술은 아니고 지금 대자연. 지금. 아, 언니 요즘에는 대자연이라 그래, 생리를. 아! 뭐 늙은이 PD가 왔어. 언니 MZ 아니지. 요즘에는 그날 이렇게 안 하고 아. 대자연 중이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또 이틀째 오셨어요. 뭔지 아. 알지. 그래가지고 많이 부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언니 근데 진짜 뭐 조금 무당 무당같잖아. 아, 죄송합니다만. 안 먹었는데. 네. 지금 더글로리니까 이거 뭡니까? 뭔 소리 한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더글로리 지금 동훈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조카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더글로리라고 그러더라고. 아, 조카니까? OTT의 그거 폐해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이거. 너무 사랑 어떡해. 아, 그러면은 진주님 이것도 조카입니까? 아, 이거 저 고등학교 때 기술과정 선생님이에요. 기술과정? 저 고등학교 때 기술과정 선생님이신데 저랑 예. 닮았어가지고 제가 해놨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너무 바로 시작해가지고 언니 술 숨겨놨잖아. 술 저 밑에 있더라고. 오, 깜짝이야 진짜. 와 진짜 게스트 냉장... 중에 처음으로 정신없는. 아니 진짜 아니 정신없는 게 아니라 언니가 갑자기 시작했다니까. 나 진짜로. 나 진짜 그냥 일상대로 하면 돼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냥 일상대로 하자. 왜냐면 언니 틴트는 발라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지. 이게 뭐야? 웬일이야? 잠깐만. 여긴 진짜 안 되는 게 예. 지금 여기 다 몰아놨어. 지금 좀만 지금 좀. 오 여자 여자입니다. 이게 여자 여자예요 언니? 네. 아 틴트가. 아, 틴트라도 발라야지 그래도. 아 됐다. 이거부터 나가는 거야 언니 알았지? 어디서부터 나가는? 아 틴트는 발랐어야 돼. 진짜 아까는 진짜 이재수였어. 죄송합니다만 진주님. 네네. 여기에도 어머니와 아이가 있네요. 그리고 조카입니까? 옆에 바로 창호 오빠잖아. 아 택주 씨와 같이 사진을 찍으시군요. 맞아요. 어머니이십니까? 엄마인데 엄마를 안 닮았어요. 오. 근데 아빠도 잘생겼다? 아 진짜요? 근데 나 왜 이러지? 그만하십시오. 진주님은 그럼 오늘 쉬는 날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계속 원래 늦잠 좀 자다가 네. 있다가 댄스 학원을 가요. 댄스 학원에 잠깐 그 세핑 배우는 걸로 등록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축가를 하는데 예. 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 우커플 솔류 언니 알죠? 그 언니에 이제 축가를 하게 되는데 제가 너무 이제 맨날 지금까지 축가는 좀 싼마이로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세핑을 아예 등록을 했는데 오늘까지 다 외워가지고 검사하는 날이어서 커피를 아. 한잔 먹고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신없죠? 왜 뭐가 정신없어요? 원래 이런데? 너무 빠르빠르. 아 진짜? 언니 커피 한잔 말아줄까?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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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먹어야 돼. 아 저는 커피를 못 마셔서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에이드 한잔 말아줄까? 에이드? 에이드 좋습니다. 에이드 근데 진주님 네 가스레인지에 왜 모자가 언니 근데 솔직히 긴감하지? 나처럼 똥손들을 없는 집에서 곱게 자란 애들은 요리 못하잖아요. 알지?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는 보관함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잠시만요 식구들 어? 식구 왜 냄새 맡아요? 아,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왔니? 나 진짜 잘 안 쓰거든 언니? 제가 알기로는 네네. 진주님이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으셨습니까? 언니 내가 지금 딱 자취한 지 이제 1년 딱 됐는데 자취 목적 알죠? 보아랑도 가까이 살고 예. 그리고 제일 영순이가 더 있었어요. 자만주 자고 나서 만남 주고 자취를 하면은 남자친구가 예. 생긴다는 거야. 자신적인 그래, 나만 잤잖아. 여기에서 잔 남자 남동생 예. 한 명. 그때 이거 뭐 설치해 주느라고 자고
그래서 뭐라도 뽑아내자 해가지고 새 채널 만든 거예요. 술 먹는 프로를 만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왕진주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저는 언니가 부러워요. 언니. 어, 왜 그러죠? 언니 그래도 3만 넘잖아요. 3만이 지금 2년째 머물러 있는데. 그래도 난 그것도 부럽다. 잠깐만 이거 어디 갔지? 아우 뭐 가려워. 아 여기 있다. 자 우선 나 커피 뽑을게요 언니. 왜냐면은 언니 얘기 드는 이거 다음이어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방금 여기 살짝 긁었는데 떼나왔어. 아 이렇게 매일 일어나시면 커피 한 잔을 들이키십니까? 언니 진짜 없는 집에서 웃기 잘한 게 제일 무섭다니까. 아우 정말. 아 겨우. 아 언니 그냥 사이다 줘야겠다. 아 귀찮아. 아, 그래도 제로 사이다 언니. 아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대자연주의여가지고 지금 아, 많이 예. 뿜고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언니 진짜 겨우 커피를 못 먹어? 예 제가 몇 번 시도해봤는데 쨔떨이 먹는 맛 나서 모르겠습니다. 잠깐 이거 어떻게 예? 맞아 이거 처음 써보시는 겁니까? 아니 솔직히 아 이걸 할걸 이걸 아 정말 그래도 몇몇 안 되는 제 팬분께서 예 드립 커피를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거를 자주 먹었어가지고 예. 이거를 솔직히 사용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정성이지 않아요? 진짜로 청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전화번호를 물어보시고 청혼을 하셨으면 좋겠어. 팬분이 네. 여성분이어도 받아들일 자신이 진짜 왜 저래? 저 죄송합니다만 진주님 벌써 시작이야? 닭발을 많이 좋아하십니까? 언니! 언니 우리 진짜 닭발 먹자. 진짜로 여기 화곡동에 진짜 맛있는 닭발 있는데 예. 그거 먹잖아? 그 다음날 변비 있는 사람 진짜 숙변 다 싸고 우선 근데 그 정도로 맛있고 근데 일부러 캡사이신 맛이 아니라 막 청양고추의 그 알싸함과 그 막 맛있게 매운 게 막 주먹밥 주먹밥도 그냥 주먹밥이 아니야 진짜 맛있는데 근데 체인점이야 지랄 닭발이라고 아. 개 맛있는 데 있거든요? 저 진짜 그냥 일상 이거 먹다가 아이패드 보다가 춤 연습해야 되거든요? 예예 예, 편안하게 하십시오 카메라가 없다 생각하시고 어? 근데 그러면은 지코 쌔삑인데 저작권 예. 어떻게? 아 제가 무음처리 제가 에어팟 끼고 할게요. 제가 에어팟 끼고 할게요. 그래도 배려하잖아 언니. 아, 감사합니다. 그게 아유 정말 언니 언니랑 창호 오빠랑 동기인가? 예. 언니 나 왕진주 창호 오빠 만약에 섭외하면은 예, 예, 예. 이거는 우리 막내 때 우리밖에 모른다 이런 에피소드 있어요? 창호 오빠에 관한 되게 재밌는 거. 어 그러면은 한 개 얘기해 줘도 될까요? 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네 창호님께서 옛날에 클럽의 죽돌이였습니다. 네 클럽 죽돌이. 잠깐만 이거 너무 마음 아파서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근데 아... 너무 재밌다. 그 왕진주 채널에서 질문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아예 100% 다 짜요. 아... 다 짜고 그 로고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채널을 하다 보니까 저는 딱 친구들이랑 노는 채널 하나 하고 싶은데 그게 백마TV. 그리고 이제 자만추 실패해서 이제 저희 집에서 홈파티하는 약간 술 먹으면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왕진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언니 오늘 너무 재밌다. 진심으로. 아니 이거 창호 오빠 거 준비하면서 네. 막 박재범 패러디 같은 거 많이 했잖아. 예. 내가 재범이 오빠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닮아 보이는 거야. 아. 진짜 닮아 보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예. 하도영 닮아 보이는 거야. 누가요? 창호 오빠. 아니 그러니까 진주님. 진주님. 아 잠깐만 언니. 아 근데 약간 닮았어. 이호창 때 약간 예. 그 하도영 닮았다니까. 사귈 수 있습니까? 인터넷까지 하겠어. 일로 하자 언니 일로. 진짜. 나도 너무 외롭나봐.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제가 축가를 맡았다 보니까 세핑 지금 연습해가지고 왜냐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아, 이 거울은 원래 옷방에 있는 건데 여기가 넓으니까 연습하려고 진짜 아, 이번 주만 가져왔거든요. 진짜 진짜 해도 돼요? 어 예. 예, 예. 아 나 비니 쓰고 할걸 언니 처음부터 다시 찍어라. 아 나 이거 비니 쓰는 게 이쁘거든. 아 선택. 왜 자꾸 서태지가 되지? 아니 그치 내가 쿨톤이어가지고 언니 이 색이 이뻐. 언니 처음부터 다시 찍어. 들어오는 거부터 다시 찍어. 어? 죄송합니다. 최양락 같아요. 아! 근데 진주님 어우 씨발 죄송합니다만 저 사진과 좀 다른데 눈을 하신 겁니까? 아 진짜 말씀드릴게요. 진짜 부분절개 현금 110이요. 눈만 하셨습니까? 네, 저는 아예 눈만 하고 사각턱 보톡스를 6개월 전에 한번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콧둘에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A등급이라는 거를 제가 혼자 하려고. 거의 코딱지나 이런 거 잘 안 끼나요? 언니 근데 진짜 잘 껴. 이거 어떻게 뺍니까? 그러면 코딱지나 이런 거는?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돌려가지고 이렇게 빡 이렇게 하는 거지. 아, 한 번도 안 해봐서 좀 궁금했습니다. 진짜로. 아, 그러면 이제 춤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째져. 에이, 스톱, 됐어. 방금 100m 누가 제쳐. 하, 아씨, 셀러. 못되면 평생 셀러. 내게 상실해라. 어떡하. 보색 옷을 걸쳐도 붙는 문인데. 아, 까먹었다. 아씨. 아, 다시. 기분이 째져. 에이, 스톱, 됐어. 방금 100m 누가 제쳐. 불미염이 붙어 두 배, 세 배, 네 배. 예. 나는 세핑. 네, 진주님. 어. 죄송합니다만. 네네.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신 적이.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찍어드릴까요? 아, 네네. 아, 잘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좀 잘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네. 어우, 힘들어. 운동 좀 할걸. 어떡해? 잠깐만. 아, 여긴 좀. 생리통을 못 간다고 해야겠다. 어떡해, 잠깐만. 아씨, 이거 연습한 건데? 아니, 그니까, 뚝딱이들은 어쩔 수 없, 진짜, 아니, 이거, 카메라 생각 안 하고 좀 연습할게요. 좋됐다, 진짜. 이렇게, 아우. 이렇게. 언니 밥 먹었어? 아, 네, 저 먹었습니다. 근데, 진주님. 네. 여기에 왜, 틀리가 있나요? 아, 틀리게 아니라 이거 교정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유직이에요. 틀리 아니고 그 유직입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릭 요거트를 또 제가 만들어 먹는 여자예요. 만드신 겁니까? 네, 제가 다 만들었어요. 어, 저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먹고 나서 똥이 없어졌다니까? 똥이 없어졌다니 뭔 말입니까? 아, 변비가 없어졌다니까, 진짜? 아, 음? 어, 근데 춤 연습은 끝나신 겁니까? 못 간다고 우리는. 쉬는 날에는 집에만 계십니까? 원래 이제 댄스학원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언니 이거 빨리 먹어요. 아, 예. 맛있게. 어, 진주님 안 드십니까? 아니요, 저도 같이요. 그럼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지, 언니? 제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집에서 곱게 자라서 사과를 못 깎아요. 그래서 이걸로 시집 갈 수 있을까요? 어, 가죠, 당연히. 어? 시어머니 앞에서 전 사과 못 깎아가지고 감자칼로 깎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니, 그냥 껍질째 먹어야죠. 아우, 그게 낫겠네. 네, 아침에 이렇게 잘 챙겨 드시는 편입니까? 저는 그릭 요거트는 무조건 밥 먹고 먹고, 저녁 먹고 먹고, 아침 먹고 먹고. 맛있다. 이거 먹어 빨리. 학원 갈 시간 다 됐다. 어, 학원 가십니까 이제? 아, 그래도 어떻게 가야죠. 돈 냈는데. 아, 예. 근데 잘 먹었습니다, 진주님. 언니 설거지만 해주면은. 잠깐만, 이거 셀카로 바꿔도 돼요? 어, 예. 설치를 해주고. 언니 근데 진짜 빡빡해줘야 돼요? 아, 예. 그릇에서 냄새 나는 거 싫어해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어려워. 아, 뭐 안 더 섹시. 아, 여기 아, 또 까먹네. 아이씨, 난 세피, 모든 게 다 세피. 보세요, 저거. 안 더 섹시, 언제 죽을세? 불미염이 붙어 두 배, 세 배, 네 배, 예. 됐어!